가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마술 해볼게요. 봐봐요. 해볼게요. 이거 다 풀어냈어요. 이거 보이죠? 이걸 막 숨길 거예요. 다섯 꽃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뽑아볼게요. 맞죠? 친구들? 이제 이 세 개 맞출 거예요. 하여튼 이거 끼고 잡고 그 다음에 노란색 차례예요. 용차 껴야지. 찍어야지. 껴야지. 용차 왜안 껴지지? 이게 껴진다. 꽉꽉 할게요. 이제 빨간색 여기도 돌리고 이 마술은 초강력 볼트 마술의 이름이에요. 잘 봐봐요. 이거 초록색 맞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초록색이 빠져있어요. 봐봐요. 노란색이 이렇게 딱 있고 빨간색도 딱 초록색만 착착 뿌려줬어요. 이 마술이었어요. 엔진 통에 넣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성경 만화 성경책 그냥 만화 성경 입니다. 어디 볼 차례죠? 이제는 세를 요란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자, 세를 요란. 세벌이 많이 흘렀어요. 예수는 산 동안에 많이 살아가 부부의 아들인 요한은 어른이 되었어요. 그는 집에 떠나 요단강의 근처의 뜨겁고 황량한 광에서 기침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구해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 메뚜기가 성질 먹고 산답니다. 세례 요한, 당신에게 밤 여기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있으라. 여기까지 있으라. 너희 구세주를 맞을 준비를 하자. 낙타 탈옷이 가족 털 위에 자주 용량인 거지
꼴대에서 천지가 비슷하게 생긴 양의 반스 한 가민이 물어봅시다. 이미 하나님은 선택된 척. 예리 질문이다. 너희가 아무리 유대 사람이라도 할지도 하나님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렇다면 무슨 헛소리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기를 해야? 하나님께서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새로운 죄를 하나님께 기뻐하는 생을 시작하다. 아, 알겠습니다. 가지고 사비야, 선지자야, 조용합니다. 이게 내 말씀에 있는 왜? 그리마스 우려하는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해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리 오라. 성문 살살 들어가 물이 튀기자. 혹시 당신 구세주 아니신 거지죠? 네, 그러는 질문이다. 성경과 불로 세례를 불러간 머리카락 타지 앳! 그분은 왕이시다. 생각도 해꿈못 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르신 예수니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많은 왕이시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어린아이 요한이 요다 강의 편에 바다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였어요. 아, 저분은 왜 이렇게 놀란 사님이 글쎄 보라 세자리 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어린 양 서른 살쯤 청년인데 어린 양? 예수님께 사례를 받기 부탁한 요한은 찔찔거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제게로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여 요한 하러 가라. 우리가 이미 같이 하려 보던 애 이루는 오인기라. 요한이 성도들 같이 그래야 말이야 굉장히 수고하여 하시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강물에 오르는 성은 갑자기 하늘에서 열려서 비둘기 같은 모습 청룡이 내려왔지요. 오, 저건 하나님의 성령! 아, 저게 무슨 꿈? 꿈 같은 조화냐? 아이고, 눈부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맞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과 요한은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구세주 된 심을 증거하는 거야, 진급. 그러나 군소주는 무슨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방금 사는 집에 미륵이 맞지? 눈이 부셔 잘못 봤는데 비슷했어. 비슷이 나는 비둘기였어. 비둘기는 세례를 받으러 오다니 요한의 인기 참 좋네. 그리고 예수님도 홀로 어디로 떠났어요. 읽어줄게요.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글이글. 예수님의 성령이 되기 위해서 양성에서 기도 오신 거였어요. 휘잉. 예수님은 40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만 하여 지냈죠. 우 휘잉. 들들 아이 좋아라. 요셉처럼 잘 잡아 드세요. 휘잉. 뻘뻘 아이 더워라. 정말 대단한 금식 기도해 주세요. 40일 동안 기도해서 끝내다 예수님은 배가 몹시 불렀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맡아놨어요.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만 이 돌이 떡처럼 되게 해봐라. 예수님은 대답했어요. 성경에서 하는 떡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요, 하느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고 기록된 있으랴. 어쩌고 우리 내 시험을 안 먹어.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의 꽃길 위에 태우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뛰어내려봐라. 내가 하느님 아들이라면 하느님의 천사를 보내 너를 보호할 것이잖아.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성령의 주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의 아주 높은 산에서 갔어요. 요폰으로 걸렸듯이 마귀는 그 산꼭대기에서 성자 모든 나라의 영광을 하느님께 보여주면 말했어요. 이 세상 모두 내 거다. 내가 엎드려 겸비하면 이어보는 거지. 내가 죽였다. 메로링이 대답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의 주 하나님이 겸비하고 섬기로 기도해야죠. 네? 내가 죽다고 도대체 못 당하겠어. 이게 뭔지 알아? 한복 깃발 이어로 벌럭. 마귀는 더 이상 예수님의 기쁨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봐서 이후 춘피에 이런 기지신이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모두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호산 넉넉하게 이기셨으니 주의 기운이 크지도다. 오늘은 마술도 하고 성경 이야기도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치즈나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